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시설별 접종 시작일은 요양병원은 내일, 요양시설은 오는 30일입니다. 또한 오는 6월 영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숙 여사와 함께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 접종합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혈전 유발 논란에 대한 전문가 논의 결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15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396명, 해외 유입은 19명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경남 진주 사우나 등 목욕탕을 통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전국 목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전수검사를 시행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전국 목욕장에서 근무하는 세신사, 이발사, 매점 운영자, 관리점원 등 종사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목욕장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월 정액으로 이용하는 통칭 달목욕 신규 발급을 중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목욕장에서 1,200여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며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3월 들어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증가했습니다. 오늘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 수출액은 338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5% 늘었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기준 수출액은 16.1% 증가했습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유럽연합이 37.5%로 가장 높았고, 이 밖에 중국, 미국, 베트남 등으로는 수출이 늘어났지만 중동, 일본 등으로는 줄었습니다. 이달 20일까지 수입액은 330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3% 증가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에서 단기적인 물가 급등이나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전개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민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제 우리나라의 향후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여건을 살펴보면 경기 부진으로 전반적인 수요가 저조한 가운데 코로나19 발생 추이, 백신 효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경기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더구나 소득 여건이 악화된 점을 고려할 때 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다음 분기 수출 여건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지수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내 945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분기 수출산업 경기전망지수는 120.8로 2010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120을 웃돌았습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앞으로 수출여건이 지금보다 개선될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품목별로는 유가상승과 글로벌 수요회복 전망에 따라 석유제품, 반도체, 선박,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등이 2분기에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요금을 공개합니다. 한국전력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2분기 전기요금 부과 기준을 오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전기요금은 2013년 11월 이후 인상된 적이 없으며 연료비 연동제 도입 직후였던 지난 1월엔 국제유가 하락으로 킬로와트 시당 3원을 오히려 인하했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요금 인상 요인이 커져 7년 만에 전기요금이 오를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2부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